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연결해서 화장품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부 종목들은 최근에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상승의 시작인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보다 주가가 탄력을 더 받기는 힘든 걸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목요일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것 이렇게 또 같습니다. 네. 오늘 뵙게 됐는데, 오늘은 화장품주 가지고 오셨고, 중국과 좀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의 최근에 GDP 성장률 상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그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이 GDP입니다. 중국 그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분기 2.9%였던 것과 좀 전망치가 모두 웃돌으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흐름들을 가져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금액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1분기 GDP가 28조 4,997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는 약 5,461조 7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연간 한약 2천조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중국에 대한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코로나 사태 전까지는 이 중국이 당시 2021년 1분기 18.3%였습니다. 그렇지만은 2021년 4분기까지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4%까지 하락을 했고요. 2022년 1분기 잠깐 상승 후에 4분기까지 4%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4분기 만에 4% 이상 회복을 하면서 중국을 통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현재 불러일으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목이 메시는 것 같은데. 보면은 또 개인 소비 쪽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솔직히 좀 자연스러운 게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소비 쪽은 늘 테고요.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쪽은 아직은 좀 더딘 것 같아요. 연말로 갈수록 이런 것도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먼저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3월 소비 판매가 10.6% 증가를 했는데 이게 전망치의 7.4%를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 업계에 관련된 경기 전망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제조업 PMI가 3월에 58.2, 그러니까는 2021년 5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1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50이 넘으면은 그 확장 그 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 소비 판매 쪽은 좋아졌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이슈에 따라서 중국에서 단체 관광 그 여행 제한을 좀 풀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또 단체 관광 여행 제한을 풀었었고, 경영 활동에 대한 정상화에 따른 것이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관광 수입도 20% 이상 증가를 했고, 기초 생활 필수품 판매가 호조를 이루면서 부각을 받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의 그 산업 생산과 고정자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3.9%, 5.5% 각각 전망치를 하회했다라고 밝혀졌고, 제조업 PMI 그 전월 52.6%에서 51.9%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뭐 중국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적이 좀 다소 아쉽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중국 쪽의 산업이 좀더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수출이 매우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와 독일이 수출했던 자동차 부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부품들이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해오면서 그쪽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다라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21.6%가 자동차 부품을 차지를 했고, 플라스틱, 합성수지, 신변자파, 영상기기 등이 대폭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대러 그 수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2.6%를 기록을 했고, 그 효과로 중국이 오히려 효과를 얻으면서 29.2%, 그러니까 러시아의 수출에 대해서 86.7억 달러가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점차 산업적인 부분들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은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를 통해서 지금 수출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산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 내에서 개인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의 관련 종목들과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고요. 화장품주가 뭐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화장품주 뭐 지금부터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봐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게 중국 서비스 소비 판매 호조로 인해서 단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합니다. 단기요? 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기적이라는 기간이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2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구간을 좀 단기로 지정을 했는데 하반기 때는 좀 다소 좀 아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는 이슈는 이슈입니다. 결국은 뭐 경제적인 부분들로 해서 주가가 끌어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모멘텀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계속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그 단기적으로 당연히 화장품주가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게다가 그 이달 29일부터 5월 3일까지 그 중국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기 때문에 이 역시 노출빈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투자 심리로서 화장품주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 단기적으로는 좋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코로나 이후로 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자급률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국 제품 품질을 향상을 시켰고 그 애국 소비 운동 그러니까 거창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의 큰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 역시 국내에 대한 단체 관광 비자를 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좀 더 이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에 이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인데 문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봤을 때는 중국의 단체 관광 비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접근을 중국에서 열어줄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순수 화장품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탈중국화가 아니거나 탈중국화를 하거나 아니면 신사업 콘텐츠 및 연계 상품으로 엮이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얻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화장품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하는 건 정말 쉽진 않거든요. 지금까지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너무나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오늘 화장품주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리오프닝 안에서. 그런데 네. 다른 소비주들도 있거든요. FNF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휠라홀딩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왜 화장품주를 가지고 오신 걸까요? 화장품주를 가져온 이유는 워낙 리오프닝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먼저 계속 부각을 네. 시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가격이 더 먼저 튈 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먼저 튀기에는 진작이 먼저 텄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늘 의문이었던 게 우리가 리오프닝 하면 지금까지는 화장품주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 탄력이 그리 좋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그 밑에 있는 뭐 좀 대기업 말고 밑에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주가 탄력이 좀 좋은데 대기업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부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LG생건 있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요 두 기업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제일 좋은 상황들은 네.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 양 두 기업은 좀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그 가격대를 확인을 해보고 지금 가격대를 확인해보니까는 거의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긴 한데 실적적으로는 올해 두 기업 그 작년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워낙 작년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회복세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그 계속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그 탈중 중국화를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살펴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그 미국 클린 뷰티 브랜드 타타하퍼를 인수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 지역의 매출도 80.1% 성장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LG생활건강은 그 이미 인지도가 높은 그 북미 화장품 브랜드를 인수합병을 했었고요. 그리고 K뷰티의 헤리테이지를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데 이외에도 2020년 때
당시에는 PG오겔, 저는 좀 PG오겔 브랜드를 잘 몰랐다가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M&D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이 경영의 그 폭을 좀 넓혔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 좀 잘했더라고요. 음료 쪽도 좀 계속해서 좀 발전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LG생활건강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뭐 치약, 뭐 그 샴푸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뷰티 쪽에서도 비중이 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확인을 해보니까 2021년 미국 MZ 세대를 타겟으로 한 더 크램샷의 그 지분을 또 65% 확보를 했고 또한 올해 임원 중에 스타벅스 및 아마존 출신의 부상장을 영입을 하면서 미주 총괄 사업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이 점을 좀 포커스로 맞출 필요가 있는데 게다가 지금 LG생활건강이 북미 사업 강화를 위해서 M&A 가능성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LG생활건강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외에 좀 더 보자면은 아모레퍼시픽의 매출 비율은 대다수가 이제 뷰티 화장품 쪽입니다. 그렇지만은 반면에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생필품, 음료 이렇게 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매출적인 부분들이 크게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두 기업 가운데서는 지금까지의 뉘앙스를 봤을 때는 LG생건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장기적인 그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사실상 그 아모레퍼시픽도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그렇죠? 회사인데 네. 결국은 이제 강하게 포커스 화장품을 통해서 강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지만은 장기적으로 좀 그 카테고리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는 LG생활건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탈중국화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에 대해서 지금 그 1인당 총소득이 11,890달러인데 이게 국내 총생산량이 한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뷰티 부분의 일부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 감소는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북미 쪽으로 뭐 활발하게 진출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비용이든 영업 비용이든 광고 비용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유통 비용까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뷰티 쪽은 좀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추지 않을까 판단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기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주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내지 두 달 뭐 그렇게 이제 보고는 있는데 네. 사실상 이제 뭐 경제 방송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단기라고 하면은 1주, 2주 이렇게 보는 케이스가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산업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못해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최근에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성장률도 약간 전망치가 올라온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장과 연결해서 봤을 때 화장품주가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한두 달 사이에 LG생건과 이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큰 기업들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